오늘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딱 터득하고 아 이거야말로 뭔가가 되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춰놨어.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저 산염초 수행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왔어요. 안반수의경이나 이런 숫자 세고 이런 것들 다 했었어요. 안 먹혀요. 인도 수행법은 안 먹혀요. 그래서 당나라 때까지 중국에 수행법이 없다가 왜? 해보니까 약발이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난 위바사나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야, 속에서 천불 안 날까? 그 천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남종선이에요. 당나라 때. 특히 임재종 같은 경우는 그 천불을 그냥 막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하고 이쪽 계열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정신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정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법만 쓰는 게 아니고 내 의식들을 쪼개버려요. 그래서 전부 해체시키려고 해요. 이쪽은 뭐냐면 집중을 시켜가지고 집중 다음 단계에 확 열리는 게 있어. 이게 집중을 통한 개화라고 그러는데 집중만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중 다음에 확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어. 그거를 요구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선종이 대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인도에서 수행법이 넘어왔으면 원래 불교는 명상주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행법이 주특기예요. 교리가 주특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리려고 말했는데 출정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대승경전을 보면 선정에서 나와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예요. 선정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명상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사실은 명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익숙하게 해서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최강인 거고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해능 스님도 딱 이겁니다. 육조 해능도 이거예요. 금강경을 딱 이렇게 듣고 바로 다다닥 하고 그 다음에 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명상해가지고 머리를 튀면 공부할 때 나는 그 공부를 외부 거를 가지고 내가 연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외부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에다가 외부 거를 다다닥 갖다 붙여버린다. 이게 이런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수행자들 중에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선선후교라 그래요. 먼저 선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 공부가 아니고 어차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명상을 하다가 당신이 아 요건 요렇게 된 거야 라고 한 거니까 그 본질에서 들어가서 보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가 체험도 안 해보고 계속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대가리가 아파. 그러니까 하다가 사람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전이 옛날에 그 남성이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한다고.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다 알겠지. 그 사람하고 주자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에요. 연산 아오해라고 연산 아오사에서 논쟁이 붙었어. 주자는 이게 꼬꼽쟁이고 탁 분석적이고 이 사람은 통체적이거든.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주자도 대단하잖아. 육상산이가 이겨요. 왜? 이런 사람들은 버라이어티거든. 그러니까 주자는 개그 콘서트과예요. 대본대로 해. 근데 이 버라이어티들은 대본이 없어. 아는 형님 이런 거 봐봐. 김희철 이런 거 나와. 그냥 던지는 거요. 그런 사람한테 윤리적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 받고 있는데 카메라 돌아가버린다. 그렇게 당하면 더럽게 짜증나요? 저 사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져버리거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수행이야말로 이게 사실은 이게 진정한 공부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려고 해.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대체가 근본이 확립되면 볼리비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서면. 도가 생한다. 근본이 확립되든. 그 다음에 오도 이리간지라 그래서 내 도는 하나로 꿰뚫는 데 있다. 이 멋있는 얘기요. 참. 그래서 일관되다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다 있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떤 대체를 잡는다. 대체를 잡는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 중국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인도적인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중국적인 거예요. 왜? 인도적인 거는 잘 안 돼. 그리고 수행이라는 거는 명상의 가장 부처님께서 그거 비판하셨어요. 그걸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자꾸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부처님 초유경전에 보면 선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거든. 명상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들어가는 게 있고 명상을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으면 깨어나는 게 있으면 이런 건 다 구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 진정한 명상이나 깨달음은 살았을 때 움직일 때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선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 집에 오니까 내나 씨 집에 그걸 내가 마음이 편했는데 집에서 남편 밥을 차려줄래니 우 이렇게 되면 이건 진정한 내 게 아닌 거야. 응, 진정한 내 게 아닌 거야.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명상주의가 원래 불교가 주류였는데 명상주의가 못 들어오고 교학적인 걸로 발전하다가 결국 당나라 때 당나라식의 불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 그 수행법이 만들어지는 게 선종이에요. 선불교 남종선인데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한 남종선인데 그런데 지금 그 수행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참선하는 것들은 다 송나라 때 대종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자가 젊었을 때 그 사람 어록을 들고 다니면서 그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도 그 사람 어록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자도 경도됐었던 인물이거든요. 나중에는 뭐 죽도록 쉽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아무튼 인생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종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만든 게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뭐 참관해 어쩌네.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선입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선은 활발발한 거예요. 활발발한 거. 규정 지을 수 없는 거. 규정 지을 수 없는 거. 마치 불 하면 불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으면 멋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불은 타오르는 그 자체가 불이죠. 타오르는 그 자체가 불. 그래서 그런 게 원래는 당나라 때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는 화두가라는 게 없습니다. 당나라는 화두가 없습니다. 화두를 잡고 뭐 쭉을 튀고 앉아서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동안 뭐 수련을 했네. 야,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깨달으면, 결과 나오기 전에 죽어요. 숨 짧은 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럼 기독교랑 뭐가 틀려? 죽고 난 뒤에 하는 거가, 그 좀 힘들더라도 몇십 년 동안 적금 넣는 거하고 뭐가 틀려? 그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 에 대한 거고 그래서 예전 사람들 당나라 때 아니 송나라 때 이 선에서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쪽은 집중 중심이고 하나는 들이쉬는 숨 중심 이거는 추운 쪽 그 다음에 하나는 내쉬는 숨 중심 하나는 관법 중심 이건 더운 쪽 더운 쪽.
그리고 이거는 뚜껑 날아가는 방법, 이거는 계속 관조하는 방법.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여기까지 대충 하고. 큰, 이제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는 연역 논리를 구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완전하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성선설 같은 거거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신이, 신을 믿는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본질도 완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입김, 로고스, 입김. 그리고 이거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에게 있었던 원래 여기에 이제 원죄가 뒤집어 쓰이는 거거든요. 그 원죄를 걷어내고 이걸 자각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이 원죄가 갚아지면 예수가 대신 갚았으니까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유로워지면서 나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거든요. 이거 인도에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 인도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 이 얘기가. 불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완전한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불교에는 이 완전한 신이 없어. 단 모든 사람은 어느 이게 대승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부처님이 된대. 붓다가 된대. 그게 언젠지는 몰라. 개인 차이가 있어. 바로 되는 사람도 있고 수백억 겁이 걸려서 되는 사람도 있고 되긴 된대. 그 됐을 때 그 붓다라고 하는 건 완전성이에요. 그 완전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대. 지금도 내 몸에 조금. 그걸 불성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현하면, 이것을 드러낼 수만 있으면 내가 붓다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 이게 선종이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정확하면 송나라 때 선종이지. 이거 둘 다 답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저건 구라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완전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에서 좀씩 깎여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타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진흙이 이렇게 묻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이걸 조금씩 깎아가서 결국 조금씩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진화론의 진화가 꼭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화라는 건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평 살던 사람이 30평 아파트로 옮겨갔어. 더 좋아졌죠. 거기에도 내가 적합하게 되죠. 몇 달 살면 내가 적합해지잖아. 그 공간에. 30평을 살다가 20평으로 갔어. 그럼 처음에 더럽게 불편하지만 또 지나면 적합해. 그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적합성인 거지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메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완전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 없어. 진화론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발견하려고 쫙도 없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당나라 때 활발발할 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저는 원래 선불교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조사 어록을 보면서 이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내가 그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 안 가르쳐줬잖아. 인재 가르쳐준다. 인재. 그것도 환자용으로 하는데 환자는 안 오고. 슬프지. 그래서 이게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어요.
그거 아까워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거 아세요? 예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요. 아까도 출정오라 그랬잖아요. 반일정자, 반일독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반나절은 정자. 정자를 하고 반나절은 독서를 한대. 그 굉장히 멋있는 말. 그냥 네 글자짜리로 줄여드리면 정자징심이라는 말이 있어. 거기서 정자는 이 선정정자를 안 써요. 고요할 정자를 써요. 고요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을 맑게 한다. 이게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깔고 그 뒤에 책을 보면 머리가 튄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반일정자, 반일독서. 반일 동안은 욕을 하고, 정자중심이라는 걸 줄여서 그냥 정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은 책을 보고. 왜냐하면 너무 내면에 있는 것만 계속 수행하면 사람이 견문이 없어. 산 속에서 수행만 오래 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 됩니다. 식견이 겁나 떨어져요. 왜? 본 게 없어. 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스마트폰을 안 써요.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원시인. 행복할 수는 있어. 지는. 행복할 수는 있어. 대화가 안 돼요. 왜? 기본을 몰라. 그걸 꼭 알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지. 하지만 사람이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뭐가 중심이냐면 앞에 게 중심이죠. 이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 안 죽어요, 지금.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르겠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 의지가 됩니까? 자식 의지가 됩니까? 자식은 있어주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내 옆에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걔가 어떻게 살아?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거는 걔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 죽어요. 걔 죽어. 아,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나이 들어서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도 너무 한 사람하고 오래 살아서래요. 너무 한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만큼의 관심도 없어. 숨만 붙어 있으면 돼. 다른 아무것도 없어. 아, 그게 이혼하는 이유래. 이혼하거나 안 그러면 조혼하거나. 조혼이 뭐냐면 그냥 옛날에 신성일 어맹란처럼 그냥 따로 집 얻어갖고 살거나. 여러분은 조혼하지는 않지만 각방 쓰면서 그냥 살죠. 온도도 안 맞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서로 편하잖아. 네. 조신의 꿈이지. 조신의 꿈. 딱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져요. 마치 원룸에 사는 강아지 같은 꼴이 됩니다. 원룸에 사는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심심해. 주인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긁어. 열쇠를 따거나 안 그러면 버튼을 누르거나 걔가 주인이 계단을 올라오면 걔가 듣고 벌써 문을 긁고 있어.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경제력하고 또 틀려. 그냥 그리운 거야. 그리고 애가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고 하지만 친자식이면 전화 안 합니다. 전화가 오기를 바라면 의붓자식을 하나 두세요. 안 그러면 돈이 겁나 많거나 친자식은 전화 안 해. 친자식은 중학교만 가도 전화 안 해. 엄마에게는 한 글자면 충분한데 뭐 한다고. 니은 뭐 이런 거 하나 하잖아. 하나.
그게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놈이 커서 전화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돼.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너무 힘들어질 거야. 수십 년을 너무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배워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불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저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저건 존재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옵니다. 저걸 만약에 저게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요, 진화론을 포기해야 돼요. 인간의 진화론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진화론을 썼었어요. 상고 이상주의자들이.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이상세계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거지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해시대, 은해시대, 철해시대 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금해시대, 은해시대, 동해시대, 철해시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이거 다 거지 같은 거. 이런 건 없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으로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완전성이 내면에 있느냐? 그건 사실 사기입니다. 완전성은 없어요. 완전성이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불완전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완전성에 집중하려고 해? 불완전성이 있는데. 불완전은 나쁜 거고 완전히 좋은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사람이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이건 내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딱 터득하고 아 이거야말로 뭔가가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춰놨어. 법화경에 보면 개주유라고 나와. 개주유. 개주유가 뭐냐면 상투 속에 구슬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좋은 구슬을 가지고 왕이 죽을 때 그 구슬을 끌러서 그 다음 후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네가 왕이야. 네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 오늘 개주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안 왔어. 불완전성에 집중하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리예요. 태초에 우주가 생겼다고 칩시다. 우주가 있어.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주 전체가 그거 아세요 혹시? 이 세상에 죽는 거는 없고 소멸은 없다. 그런 얘기 아세요? 죽음은 없다. 왜? 여기서 죽어도 다른 걸로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결국은 마치 우리가 지구 안에 물과 같은 거지. 이 세상에 물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고 얼음도 있을 수 있고 수증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외부적 속성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어때? 그죠? 하지만 전체 총량이 크게 변할까? 그거 안 변하겠죠. 그게 변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뭐 완전히 절단 나겠죠. 물론 뭐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도 조금은 있고 하겠지.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우주 전체 양을 통틀어 버리면 변화는 있어도 바뀌는 건 없겠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죽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는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그거 이해하면 견적이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굉장히 재밌다고. 이 우주가 이런 에너지가 깨끗한 걸까? 더러운 걸까? 어때? 섞여 있겠죠. 오만 개. 그러니까 우주로 얘기하면 빛나는 것도 있고 깜깜한 것도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발광하는 놈이 태양이거든. 그게 빛을 내뿜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놈이에요, 저놈이. 굉장히 불완전한 놈이고 저 불완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류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태양도 식는데? 태양도 사요나라 한다니까? 지구 끝나겠죠. 뭐.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생각이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봐봐.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거는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정지되는 건 없어요. 이 흐름이라는 걸 중시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당나라의 선종이에요. 아, 이게 특이하다고. 이게 작용주의라는 거예요. 작용주의. 예. 본체주의가 아니고 작용주의. 이제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 그런데 여기 어떤 기운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원기라 그래. 원기. 어떤 근원적 기운. 그게 뭐 팽창을 했든지 했던지 간에 우주 안에 흐르고 있겠죠. 계속. 저건 완전한 걸까? 불완전한 걸까? 이게 행복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야.